오늘 저는 24시간 동안 PC방에서 살아볼 겁니다. 제가 자주 가는 단골 PC방으로 일단 가겠습니다. 아침이라 아무도 없어요. 전세는 기분이네. 다른 사람들은 다 학교 가고 회사 가고 하는데 우리 아침부터 PC방이요. 대학교 인생이지 뭐. 현재 시간 10시 14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24시간 동안 PC방에 있은 적이 있었어요. 있으려고 한 적이. 그런데 그때는 미성년자 시절이라 10시에 나갔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24시간 동안 한번 있어보려고 합니다. 그때도 사가서 괜찮았을 텐데. 민증검사 안 했잖아. 평소에 자수는 아이디를 까먹었는데. 너 그저께도 왔잖아, 미친놈아. 평소에도 24시간 아니어도 12시간 정도는 그래도 가끔씩 있거든요? 근데 24시간은 좀... 야, 여기 딱 23시간 있네. 한 시간 부족한 거 아니야? 저장 시간 그대로 내 것도 결제해줘. 28시간? 뭐야? 정식이 뭐야? 딱 맞춰서 넣었지. 바로 키는 거야? 아, 원래 앉자마자 손이 기억하고 있어. 저희는 일단 밥부터 먹기로 했습니다. 오, 많다. 우삼겹 김치찌개. 뭐야? 짜겠지.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먹겠습니다. 아, 간단하네. 뭐야, 왜 이렇게 돼 있어? 왜 이렇게 된 거야? 응? 와, 씨, 개못생겼다. 나도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. 저기요, 근데 이게 하루 살고 계셨나요?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한 3시간 자고 난 새벽 4시 일어나서 그때부터 생활하고. 아, 네. 뭐, 컵이 왜 이러냐? 테이크아웃 같은 거. 최신식인데? 저는 짜게치 시켰고요. 옛날 핫도그 시켰습니다. 개맛있겠지. 야, 더빙해줄게. 그럼 야무지게 먹는 식구를 가져오겠습니다. 진짜 먹네. 네, 이제 맛있어요? 뭐? 그만 먹고만 롤쳐 들어와. 입 닦은 거야? 진짜 그만 닦으면 할 거 다 했는데 뭐 침 묻은 거 가지고. 진짜 쌍욕 마려운데 참는다. 봤냐? 롤쳐는 이렇게 하는 거야. 어, 갑자기 진짜 미치네. 오, 배워.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. 아, 기다리고 싶다. 왜 게임을 안 하고 있어? 아, 질려서. 아, 질렸어? 네, 현재 시각 약 2시입니다. 아직까지는 그냥 PC방에서 게임하는 거예요. 예. 아직도 사람이 없네. 아직도 사람이 없네. 보통 이제 이쯤 되면은 집에 가거든요? 근데 계속 하고 있으니까. 네, 어디가? 심부름, 심부름. 뭐 심부름이야? 절대 집에 자고 오는 거야. 시발놈아, 속마음 너. 오니까 죽어 있어. 아니, 이런 거 왜 보고 있는 거야? 알고리즘에 떴어.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냥 이 브이로그 아니야? 들켜버리. 현재 시간 5시 19분입니다. 바깥 공기는 좋았습니까? 아, 너무 좋아. 미세먼지가 좀 있는 거 같아. 밥이나 먹자. 근데 아까 봤던 우삼겹 김치찌개입니다. 아니, 푸짐한 걸? 이건 뭔가요? 이거 뭐지? 곱창 볶음밥이었나? 아우차! 애미야, 아, 고기 짜다. 곱창 볶음밥을 먹어볼걸요. 뭐임? 뭐임 진짜? 숨만 쉬었는데 없어지더라고. 짠 거 빼고 다 괜찮다. 근데 사실 짠 것도 밥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. 아니, 또 뭐 먹게? 곱창 볶음밥 다 먹고? 아니, 한 숟가락밖에 안 먹었다니까. 진짜 무서운 새끼. 아니, 진짜 시켰네? 진짜 미쳤어? 원래 이렇게 먹어? 아니, 한 숟가락밖에 없었다니까. 현재 시각 6시입니다, 예. 근데 문제가 있어요. 지금 이제 8시간 동안 PC방에 있었는데 할 게 없습니다. 지금 롤을 거의 한 6판 했고요. 그리고 롤토체스 거의 한 10판 했습니다, 진짜.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. 현재 시각 9시 5분. 정신 차리고 보니까
PC방이 좀 사람이 꽉 차가지고. 그러니까. 그리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손목이 너무 아파요. 하루 종일 마우스를 잡으니까 할 게임 콘텐츠도 사라지고. 또롤이야. 24시간 PC방이 아니라 24시간 롤터체스요. 돼지는 재능이 높지. 롤터체스 중독자. 미안합니다. 개인 사정으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나잖아요. 그건 아니에요. 나잖아요. 대신 이따 오전에 생존 신고하러 한번 오겠습니다. 아, 절대로 행복해서 없는 것 같아. 친구를 버리고 이렇게 먼저 간다는 게 무척 슬프지만. 이따 봐요. 혼자 남았네? 집에 일이 생겨서 간다고 합니다. 전 혼자 나왔네요. 그래서 1시간 동안 뭐하지? PC방 사용 시간도 무려 11시간 남아있다고요. 근데 왜 이렇게 나오지? 그 형이 14시간 했는데 뭔가 실패했나 보네요. 비빔밥. 이러다 PC방에서 내끼 먹게 생겼어. 어? 아, 어지럽다. 근데 이 집이 요리 잘하네. 삼겹 비빔밥이야. 삼겹 비빔밥. 정말 그냥 개꿀일 줄 알았는데 전혀 개꿀이 아니에요. 지금 진짜 1억을 준다 해도 아니 그건 아니다. 10만원 받고 여기 있을래 집 갈래 하면은 바로 집 갈 수 있습니다. 진짜. 아 근데 너무 졸려가지고 좀 잠을 좀 자겠습니다. PC방 자도 괜찮겠지? 어차피 지금 사람도 없거든요. 구석에서 조용하게 자겠습니다. 어차피 사장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. 잠깐 일어나는데 새벽 4시네요 불편해서 잠도 잘 안 와. 종소한 소리에 깨버렸습니다. 현재 시각 6시 50분 무려 22시간 동안 PC방이 있었네요. 아니구나, 21시간이구나.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.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. 전세됐다. 올 때도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도 아무도 없습니다.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. 한 명도. 사장님 한 분 계시나? 사장님도 어디 가셨나 보네. 이렇게 24시간 동안 PC방에서 살아왔습니다. 여러분 집이 짱이니까 집에서 지내세요.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. 그 10시 딱 돼서 오셨네요. 아 24시간 힘들었다. 아 수고했어 재원아. 악셀 빨래. 오늘 진짜 힘든 싸움이었어.